비빔밥 밥 그릇 늦 늦 3 2 1 아, 끝말잇기 엄청 못하네. 푸르미도 나한테 전해. 우리 아빠는 끝말잇기 진짜 잘하거든. 내가 장난 아빠도 이길 수 있거든. 우리 엄마도 끝말잇기 고수야. 그래? 점점 더 재밌어지는데? 좋아. 그렇다면 제3회 색다른 대회 종목을 정했어. 색다른 대회? 끝말잇기로만 살아가기. 슬슬 나도 참가해. 이게 뭐야? 아유. 이번엔 끝말잇기로 살아가기네. 그건 자신 있지. 나도. 맞춤법이랑 다 정확해야 되나? 좋아. 소리만 비슷하면 인정. 하지만 너무 억지면 탈락이야. 다음 순서는 눈빛으로 정하면 되고 탈락자는 창고에서 살아가기야. 심심한데 옥상에 가서 삐이나 뜯어야겠네. 잠깐, 이게 무슨 소리야? 다들 모여서 뭐 뜨라는 거야? 잠깐, 이게 뭐야? 삐 뜯는 거보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? 나도 이 대회 참가할 거야! 좋아요. 참가 자격은 없으니까 다만 룰을 잘들 지켜주세요.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. 그렇다면 제시어는 웃자 가 족! 족? 족발 먹고 싶다! 다? 다 나가! 자! 자! 자? 자고 싶다! 다? 다 같이 잘 까! 까! 까칠하게 굴지 말고 뭐 먹을지 얘기해 봐! 가?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. 아, 배고파. 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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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떨어진 음식!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식빵! 빵! 빵! 빵 부스러기! 기름! 나만 안 했잖아. 룸! 아유, 난 탈락이다! 아유! 가! 내가 지다니 충격이야!
주인 아줌마 너무 무서워요. 야! 야! 나도 삥 좀 뜯어보자! 자! 자꾸 네가 나한테 맞고 싶나 보고 나! 나? 나도 무서운 사람이거든요? 요! 요렇게 맞을래? 요렇게 맞을래? 네? 네, 내가 왜 맞아요? 나 안 맞을래요. 나 탈락이에요. 응? 아이 둥그라, 너는 네 발로 들어왔니? 아, 삐 아줌마한테 맞는 것보다 여기가 낫잖아요. 요 녀석 창고로 도망을 가? 가고 있어 신부름. 름 없잖아. 아, 나 탈락이잖아. 아빠 일부러 그런 거 아닌 거 알지? 지금 아빠를 죽인 거야? 야, 내가 일부러 그랬겠어? 아이고 못 산다. 내 가.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. 지금은 삥 아줌마를 공격해야 해. 해보자. 크게. 어? 네 이름. 름 없잖아. 탈락이야. 이제 푸딩이랑 삥 아줌마만 남았네요. 마지막 대결이니까 제시어를 다른 걸로 드릴게요. 제시어는 조 아! 아? 아줌마!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 벌칙 받기 해요! 요 녀석 봐라! 조! 아! 아줌마! 그럼 벌칙은 얼굴에 뭐 바르기! 푸딩이 이놈이 날 골탕 먹이려고 하네. 좋았어. 혼꾸녕을 내줘야지. 기쁘구나! 뭘 바를까! 까만색 잉크! 아우 생각이 안 나. 그가 바르는 크림? 아 이건 좋은 건데. 아니 내가 이기면 되잖아. 크림! 림보 하면서 얼굴에 바르기! 기쁘구나! 가이! 보 내서 내가 이겼다! 다음번엔 내가 이길 거다! 다음에 얼굴에 이거 바르기! 나트륨! 륨! 내가 졌다! 제3회 색다른 대회 우승자는 푸딩이야. 푸딩 축하해. 상품 골라봐. 아이 끝말잇기는 내가 잘하는데. 아, 축하해. 맞지?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큰 거에는 다 이상한 게 들어있었단 말이야. 그러면 제일 작은 걸 골라야겠다. 뭐가 들어있나 보자. 어? 이게 뭐야? 응? 아, 너! 제4회 색다른 대회 출전권? 아, 진짜 뭐야? 아유, 진짜! 아, 잠깐만. 그럼 제일 큰 거에는 뭐가 들었지? 뭐가 들어있지?